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제가 올리비언 그 마크 얼루어 베오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도 역시 얼루어 베오뷰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올해로 16회를 맞는 국내 최고 권위의 뷰티 어워드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에디터스 픽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44명의 전문가 심사단과 얼루어 에디터들이 직접 꼽은 제품들을 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색조는 짜자잔 요 신상들 롬앤에서 뉴트럴 무드 아니고요 뮤트럴 뉴드 컬렉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가을에 쓰기 좋은 뉴디 뉴디하고 좀 무드 있는 그런 컬러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에디터스 픽 제품들이랑 같이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상태가 좀 괜찮은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라서 굉장히 좀 턱이 처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마침 오늘 베어뷰 에디터스 픽 제품들 중에 바로 요 샴푸가 있습니다. 닥터지의 두피랩 스케일링 샴푸고 요 샴푸는 탈모 기능성 샴푸에서 에디터스 픽 받은 제품입니다. 요게 좀 가렵고 민감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액상 솔트 샴푸거든요. 좀 저자극으로 두피를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요거를 사용하고 나면 두피의 각질과 피지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 초초 리얼 비포 앤 애프터 공개 그 현미경을 갖고 왔어요. 비포 앤 애프터를 제가 진짜 낱낱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 두피의 비포 상태를 촬영을 하기 위해 얘를 핸드폰이랑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미경과 연결을 마쳤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로 이제 두피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징그러워. 보이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 두피를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제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자, 여기 제 두피 구멍들이 보이시죠? 대박. 이게 뭐야, 진짜. 차마 보여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모든 인간의 두피에는 이런 피지와 각질 정도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샴푸로 머리 감고 렌즈도 끼고 왔습니다. 얼굴이 좀 건조하니까 감춰주는 젤리 패드. 이거는 에디터스 픽 말고 저번에 했던 얼루어 베어뷰 영상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제품인데 그 영상도 아직 안 보셨다면 가서 봐주세요. 일단 빨리 머리를 말리고 애프터 결과를 한번 과연 피지랑 각질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머리를 다 말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미경 녹화 중입니다. 오, 대박인데? 우와 진짜 아까랑 다르게 확연하게 두피 구멍이 각질이나 피지들이 많이 탈락된 게 보이네요. 짱 신기. 이 샴푸를 사용할 때 상당히 되게 두피에 쿨링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딱 씻어내고 나면은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액상용 솔트다 보니까 막 소금 알갱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쿨링감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현재 이 닥터지 두피랩 스케일링 샴푸 네이버에 두피랩을 검색을 하면 할인 프로모션 그리고 샘플링 이벤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패드를 일단 제거를 해줄게요. 아, 그리고 제가 환절기라서 건조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매직이 터지고 나서 푸르시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쪽 볼이 완전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사망 그 자체예요. 요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요즘 잘 쓰고 있는 수분 앰플을 사용해서 일단 수분을 촉촉하게 먹여주고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베이스는 샹테카이의 저스트 스킨 아우라입니다. 이 샹테카이 저스트 스킨 아우라 이게 뭐냐면 틴모예요. 틴모. 옛날에 정말 틴모 유행했는데 솔직히 코덕 고인물들은 알 거야. 틴트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진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이스처라이저 약간 로션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살짝 색상, 틴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를 아주 자연스럽게 톤 보정시켜주는 뭐 그런 BB크림, CC크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베이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샹테카이 브랜드는 뉴욕에서 왔어요. 뉴욕. 뉴욕의 럭셔리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거든요. 비건 프렌들리, 크루티 프리, 피부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되게 로션처럼 가볍게 발리는 게 특징인 아이거든요. 이 색깔도 근데 막 이렇게 칙칙한 그런 컬러가 아니라 상당히 화사한 베이지 컬러예요. 근데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겁나 풍부해요. 그래서 진짜 로션 바르는 느낌인데 약간 옅은 그런 틴트가 살짝 들어간 내 피부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의 베이스 제품. 오늘 얘를 피카소 피카소 스패츌러로 되게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스패츌러를 안 바르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슥슥 발라도 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뭔가 얇고 균일하게 바르고 싶어서 일단 스패츌러를 쓰긴 할 건데 두드리는 거는 요 킬리밀리 사각 텐션 스펀지로 두드려줄게요.
이거 아무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품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정말 자연스럽고 수분감 있게 톤 보정하기에 아주 아주 좋거든요. 보이세요? 약간 광이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내 원래 피부결을 굉장히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쓰? 여긴 되게 뭔가 칙칙하고 여기 화사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요철이나 이런 잡티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는 제품이고 제가 SPF 지수도 33 정도 돼가지고 데일리로 뭐 선크림 대신 바르기도 괜찮고 이쪽 얼굴은 제가 완전 뾰루지 폭탄을 맞은 얼굴이라 좀 더 세심하게 커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볍게 피부 톤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발랐는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커버는 되긴 했지만 이 왕큰 뾰루지들이 지금 남아서 저를 괴롭게 하잖아요? 해서 저의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요거는 더샘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더샘이 컨실러 명가, 커버 명가로 유명하잖아요. 일반 리퀴드 컨실러도 유명하지만 왜 샵 원장님들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요런 조그마한 컨실러 펜 가지고 완전 이런 국소 부위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조그만한 이런 미니미니 잡티들을 완전 꼼꼼하게 커버하시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조그만한 미니미니 잡티들은 물론 저는 이걸로 애교살도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이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만드는 거 이전 영상에도 보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에디터 스픽에서 수상을 한 제품이라는 거 여기랑 여기 차이가 너무 확인하지 않나요?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애교 살도 만들어주면 이렇게 칙칙해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사실. 일단 이렇게 립라인 있잖아요. 립과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고 립라인 연출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정하기도 사실 너무 편하죠. 뭐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펜슬로 이렇게 슥슥 그어주면 되니까 입체적인 뾰루지의 모습은 가릴 수 없지만 묽은기라도 살짝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스 대충 마치고 눈썹도 살짝 그리고 왔는데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짜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8번 웜너트 블러링 기획 세트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베이스 브러쉬 포인트 브러쉬하고 팔레트 이렇게 있는데 팔레트 너무 예쁘죠? 뉴트럴한 브라운 음영 컬러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진짜 데일리하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데 먼저 여기 안에 있던 베이스 브러쉬로 이 컬러 이 컬러가 이렇게 나한테 어둡게 나올 일이 있나? 완전 깨끗한 브러쉬를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 라이트한 컬러 같잖아요. 실제로 색상이 되게 없는데 내 눈에 바르니까 되게 다크하네. 제 피부가 하얘졌다는 말일까요?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집 밖에 잘 안 나갔다 더니 피부가 좀 더 하얘졌나? 다음에 이 컬러를 포인트 브러쉬로 쌍꺼풀 라인으로 언더에도 음영을 살짝 이 컬러 살짝 찍어서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애교살도 슥 발라볼게요. 뷰러로 속눈썹 한번 찝어주고 딘토의 단테 원바이원 아이 디파이너 411 인더다크 더샘 스튜디오 슬림핏 마스카라 텐션 컬링.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되게 간단하게만 할게요. 왜냐면 빨리 뮤트럴 누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먼저 립부터 발라볼까 봐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롬앤의 제로매트 립스틱 21번 스모크트 베이지. 스모크트 베이지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짙은 컬러의 베이지? 베이지에 가깝다기보다는 살짝 붉으스름 브라운빛이 굉장히 많이 감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섀도가 있는 느낌의 붉은 베이지예요. 약간 황토 불가마 그 색 립이라고나 할까? 브라운 베이지? 아무튼 브라운? 베이지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말 못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컬러. 다음에 22번 모브 빈즈 컬러. 모브색 콩이랄까? 그런 네임인데 이 컬러는 진짜 말 그대로 팥죽색. 모브색 팥죽. 팥죽 모브색? 완전 네이밍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콩껍질 색깔인데 거기 좀 더 보랏빛이 들어간 느낌? 콩팥 색깔! 아무튼 이런 컬러고 자 이제 듀이풀 워터 틴트들 발라볼게요.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얘는 12번 캐니언하고 13번 커스터드 모브가 있는데요.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린 장미 브라운빛 이것도 되게 붉으스름한 브라운색이에요. 도대체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 색상을? 약간 베이지 코랄인데 붉어! 붉은 브라운이야. 붉은 브라운인데 베이지 코랄이야.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냥 이런 컬러입니다. 약간 좀 어두운 브라운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코랄, 베이지 코랄, 로즈?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밀크 그로셔리 에디션에서도 이 워터풀 틴트들을 써봤었는데 왠지 그때보다 제형이 조금 더 쫀쫀해진 느낌이랄까?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워터 틴트 느낌인데 뭔가 그 사이에 쫀쫀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쫀쫀함이 좀 왠지 이번 시리즈에서 더 느껴지는 느낌인데? 나의 착각인가? 다음에 커스터드 모브. 이 커스터드 모브는 진짜 네이밍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딱 모브색인데 약간
약간 페일한 모브색? 굉장히 크리미한 라일락 모브색. 너무 옅은 컬러도 아니고 적당한 모브빛인데 진짜 크림 한 방울 탄 느낌이야. 이게 착색이 되면은 좀 색이 약간 진하게 나오긴 하는데 옅게 발랐을 때 색이 진짜 예뻐요. 얘는 진짜 딱 쿨톤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블러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블러셔는 롬앤 베르덴 치크 N01 너티 누드하고 N02 바인 누드 이렇게 있습니다. 너티 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도는 느낌의 살구살구스러운 베이지? 근데 또 이게 스킨톤에 따라 올리면 약간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대로 흰기 돌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인 누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딱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쿨톤 컬러지요. 완전 라벤더스러운 핑크인데 뭔가 너무 형광스러운 라벤더라기보다 크림 한 방울 탄 듯한 그런 느낌의 아주 부드러운 누드 라일락 느낌입니다. 딱 이 바인 누드 커스터드 모브, 모브 빈즈 요게 세 개의 쿨톤 조합, 너티 누드 캐니언 스모크드 베이지 이렇게 세 개 딱 웜톤 조합.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조합을 오늘 사용할 것이냐. 오늘 눈을 굉장히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들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오늘 웜톤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다 마쳤고요.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보시기에 약간 깔끔하지 못한 메이크업이었을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뾰루지가 났지만 그래도 화장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